짜잔! 오늘은 며칠? 7월 16일입니다. 자, 다섯 개씩 매일. 매일 다섯 개씩. 그러면 열흘 하면 몇 개가 됩니까? 50개. 100일. 500개. 1000일. 5000개. 그럼 5000개를 막 영작하고 말할 줄 알면 어디 가도, 여행을 가도, 외국인을 만나도 말이 통할까?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5000개. 오케이? 5000개. 할 수 없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그지? 자, 손 들면은 내가 그 손을 바로 기부수를 시켜버리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 그지? 자, 그래서 다섯 개씩 항상 보내주는데, 자, 여기 이렇게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준 걸 가지고 합니다. 아무나 보내주면 돼.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도, 너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도 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줬어요. 자, 보다시피 실력이, 자, 한글은 이해되나? 네. 한글은 이해되는데 영어는 이해되나? 자, 안 됩니다. 이 영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영어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영어를 잘 못 썼습니까? 뭐 거의 동시 발생이지? 자, 그렇지. 자, 그러면 둘 다 이걸 쓴 사람도 이걸 보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항상 이 영작의 힘 하면 그 밑에 보면 블로그 보면은 여태까지 올린 것들 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 틈틈이 하도록 하고, 자,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하시라. 자, 써줍니다. 친절하게. 자, 첫 번째 뭐다? 요거 내가 고쳐주는 거, 요 틀린 걸 손으로 골고루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뭐 해라? 내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톡으로 보내라 하는 거. 자, 두 번째로는 틀린 문장들을 보고 읽지 말고 외워서, 한 문장씩 외워서 말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렇게 외워가지고 녹음을 보내라. 몇 번? 세 번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다? 요런 문장이나 요런 비슷한 문장이나 아니면은 자유롭게 영작을 몇 문장? 다섯 문장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라. 영어도 보내고 한글도 보내야 됩니다. 영어만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영어만 보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이게 영어인지 알아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어잖아. 정치. 그래서 해석을, 한글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한글을 보고 영어를 바꿔주니까.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썼네. 아, 자, 느낌 오네. 그지? 자, 여기 동의하는 사람. 그지? 주말. 자, 우리는 월화수목금 왜 삽니까? 주말에 놀려고 사는 거지. 그지? 그지? 자, 그런가. 주말에는 왜 놉니까? 월화수목금 열심히 또 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놀고,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이렇게 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나는 주말이 좋아. 이제 그러면 I love weeken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명사일적에는 앞에 뭐 어를 붙이든 더를 붙이든 아니면 s를 뒤에 붙이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자, 지금 상황에는 I love weekends. s를 붙입니다. because 이거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오, 잘 썼어. I can eat out. 그렇지. 외식하다. 외식하다가 뭘까? 밖에서 드시는 게 외식이지? Eat out with. 자, 저것도 family만 썼는데 저거 명사니까 뭘 써야 된다? or나 더나 s를 붙여야 돼. 아니면 소유격 붙여도 돼. 나의, 너의. 그래서 그러면 뭐야, 나는 나의 가족하고 하니까 뭐 with my family 아니면 with a famil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I love weekends because I can eat out with my family. 와, 완전 천재다, 그지? 그렇게 연습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생각해도 따갑겠다. 아, 자. 생각해도 따갑겠다. 다친 부위. 자, 이제 한국말 좀 했는데, 야, 진짜 따갑겠다. 다친 부위 소독하려니 진짜 따갑겠다. 생각만 해도 그렇겠다. 뭐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I think. 좋아요.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 쓰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I think 이런 게 주어 동사인데 뒤에도 뭐는 뭐 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려면은 여기다가 that 이라는 거를 씁니다. 안 써도 되지만. 그러면 나는 뭐 하다, 뭐가 뭐 하다고 이런 뜻. 난 네가 옳다고 생각해 하면 I think
you're right. 네가 틀렸으면 I think you're wrong. 이렇게 쓰듯이 이것도 뭐가 빠졌다? 주어가 빠졌네. 그러면 I think that 그거는 따갑다. 자, 그거 따갑다. 자, 뭐 따갑다 하면은 stingy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냥 it stings 이렇게. 자, 보자. 뭐가 제일 좋을까? sore도 좋고 자, 뭐 따가운 게 이제 와, 상처가 났단 말이지. 자, 상처가 나갔는데 소독력 이렇게 받으면 아프겠지. 그럴 때 와, 따갑겠다. 그런 따가운 영어 뭐라고 쓸까? stingy 이렇게 씁니다. stingy. 근데 요거랑 스펠링이 똑같은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stingy 이렇게 읽기도 해. 자, 그럼 이거는 stingy, stingy 두 가지가 있는데 stingy 이렇게 읽으면은 따갑다. 왜냐면은 stingy 뭐냐면 벌이 쏘는 거를 The bee stings. 이렇게 쏘니까 따갑지. 그런 거. stingy. stingy 하면은 스크루지처럼 되게 인색한, 좀 돈을 잘 안 쓰는 뭐 이런 뜻. 나는 잘 써 안 써?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뭐가 따갑겠다? 소독하는 게 따가워? 그지? 소독하는 게 따가운데 사실은 뭐 아, 피부가 따갑겠다, 얼굴이 따갑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여기에 따가운 부위를 써야 되네. 그럼 뭐라고 쓸까? 들어와라. 자, 뭐라고 쓸까? 다친 부위니까 다친 부위 뭐라고 그럴까? 자, 이렇게 썼는데 자, 다친 하면은 injured도 있고 wounded 요것도 있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가볍게 다친 거 뭐 찰과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injured는 뭐 기부스 같은 것 이상해요, 다친 거. 자,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쓰고 뭐 wounded 다친 요 부분 뭐 그러면 wounded area, wounded part 자, 이렇게 쓰고 아니면 injured 뭐 어느 부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것 하면은 it 정도 쓰고 아니면은 요 부분을 앞에다 쓰고 I think the injured area, I think the wounded area 아니면 베인 상처면 I think the cut area, cut part 그게 stingy, stingy 이렇게 쓰면 되겠네. 지금 보니까 소독하는 건 이렇게 하네. 아, 소독하면, 소독하면 도우는 비록 마지막이고 요 대신에 소독하면, 소독할 때니까 when을 쓴다든지 if라든지 when 정도가 좋겠네, 그지? 자, 그래서 소독할 때 아프겠다 하면은 when it is 자, injured area, wounded area를 저 앞에다 쓰면은 이제 뭐 area보다는 이거는 지역, 장소 이렇게 되니까 뭐 part 요 정도 되겠지. 그래서 injured part, wounded part is disinfected. 자, disinfect 하면은 소독하다 이런 뜻. 자, 그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에 자, 날씨 흐리고 천둥 나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the weather now is cloudy. 자, 요거를 바꿔 쓰는 게 더 좋아. 자, the weather is cloud. 아, 여기다가 뒤에다 써야 되겠네. 부사는 뒤에. 그래서 the weather is cloudy now. 이렇게. The weather is cloudy now. And gonna는 going to 줄임말이니까 괜찮고 gonna. 자, 천둥 칠 것 같다. 천둥 칠 것 같다. 하면은 gonna. 여기다가 이렇게 thunder 하지 말고. 자, looks like 이렇게 쓰고 thundering 이렇게. 자, 천둥 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앞에가 3인칭 단수니까 weather가 s 붙여서 동사 일반 동사. 그래서 looks like thundering 이렇게.
천둥 칠 것 같다. 우리 나갈 수 있을까? Can we go out? 자, 나는 걱정이다 이랬는데 나는 걱정이다. 이 말을 어디에 갖다 붙이는 게 좋을까? 뭐 이거는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야겠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 개 했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아까 말했듯이 사진, 녹음, 영자. 요게 늦게 와서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앞에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영상마다 밑에 이 세 개를 다 했다라는 댓글이 없으면은 안 한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댓글 달고 이거 했던 걸 톡으로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I hope to all adapt honest. 자, 적응하다라는 말을 이제 adapt. 자, 좋아요. 이게 적응하다. 어디에? 사회에 적응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적응하다. I hope to adapt to the hospital. 자, 이거 괜찮아요. adapt to the hospital. 적응하고 싶다. 자, 그렇게 해놓고 정직원으로 빨리 이런 말 쓰고 싶은데, 자, 이건 뺍시다. 이거 틀렸어. adapt to the hospital. hospital. 빨리. 저기 있는 거. fast. 자, 그리고 뭐 잘 적응하고 싶다. 빨리 적응하고 싶다. 그러면 I hope to adapt to the hospital well and fast.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잘 빨리 적응하고 싶다. 그리고 정직원으로. 자, 정직원은 뭐라고 쓰느냐? as가 뭐로서. 우리 as 배웠어. 자, 그럼 as a. 자, 정직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원은 자, 우리가 part time 이라면은 아르바이트생을 말해. part time 아르바이트고, 이거 part가 부분인데 full time 이렇게 쓰면은 꽉 차게 일한다 해서 정직원. 그래서 full time. 자, 어려운 거 쓰면은 직원 하면은 employee 이렇게 쓰고, 좀 쉽게 쓰면은 work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as a full time worker, as a full time employee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달 외우고 있어. 막 이렇게 해서 막 직원 되려고 막 온갖 업무 지침이라든지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걸 달달 외우고 있어. So I am memorizing을 쓰면 되겠네. 외우다가 memorizing the worksheet가 뭐 작업 내용, 작업 지침서 같은 거. worksheet 매일매일 그러면은 every day.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면은 real hard 뭐 이렇게. 부사는 맨 뒤에.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음에 거. 쉬는 날이야. 감기 걸려서 머리 아파. 치즈. 기침해. 월요일부터. 오늘. 자, 월요일부터 이렇게 아프고 오늘 병원 가봐야겠어. 뭐 이런 말이네. 자, 그러면은 난 오늘 쉬는 날. I'm off today 이렇게 붙입니다. today가 오늘, off야 이런 말이야. 자, 나는 오늘 근무 중에 하면은 on duty. 근무를 안 해. 그러면은 I'm off duty. duty가 의무, 근무. 나 근무 중이야. I'm on duty. 근무 안 해. I'm off duty. 그냥 나는 오늘 쉬어 하면은 I'm off 이렇게 해도 되고, off duty 해도 되고, today. but 감기가 걸렸어. 자, 이거 현재니까 감기 걸린 것도 지금이네. 그런데 과거를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 보통은 저렇게 이렇게 씁니다. have got을 써. 현재 완료로. 그러면 뭐 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그래서 I've got a cold. I have 줄여서 I've. I've got a cold.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I've got a cold. I 뺍니다. 그냥 a headache. 두통. and a cough 이렇게. I've got a cold, a headache, and a cough. 자, 이렇게 됐어. 갑자기 Tuesday가 나오네. 월요일부터. 그런데 Tuesday는 화요일이네. 장난친 거죠.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죠.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그러면은 언제부터면은 from을 쓰고, 월요일은 Monday 대문자로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on을 끝에다 붙이면 월요일부터 from Monday on. 화요일부터 하면은 from Tuesday o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 월요일부터 병원 갈 거야. 자, 그냥 이거 빼버리고. 아니요, 머리 아프고 뭐 한글도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아, 이거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쉬는데 감기 걸리고 나 월요일에 병원 갈 거야 이런 말인가? 저 한글이 이해가 안 돼. 자, 아무튼 요거는 만나봅시다. I'm going. 나 오늘 병원 갈 거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병원 갈 거야 어떻게 할까? So 대문자 콤마. 자, 이거 맞아 틀려? 자, 비슷하게 썼는데 뭐가 빠졌어. 그렇지, 어디에? Going. 그렇지, 여기다가 I'm going to the hospital. Going to the hospital. To를 써야 되겠네. I'm going to the hospital today. 이렇게. 자, going to the hospital. 병원 가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말도 쓰지만은 보통은 see a doctor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의사 보다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우리 말로 아, 병원 좀 가야 되겠어 이런 말이야. 병원에 왜 가? 약속 있어서 가나? 아파서 가잖아. 그러니까 누구 보겠어? 닥터 보겠죠. 그러면 I'm going to see a doctor. I have to see a doctor. I'm gonna see a doctor.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녹음 영장 이렇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 보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컷.